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18강 캠핑카 야영 뉴스입니다. 영상 순서는 원본, 강의, 자막, 통문장 암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부터, 그러니까 영상 후반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강의가 궁금하신 분은 screenjunggo.com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昨天是端午小长假的第一天，大家去哪儿玩了呢？我想旅游的人一定不少。但是说到旅游哈，现在有一种新的方式，就是房车露营。现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咱们去看看。瞧瞧镜头中这温馨的一家子，丈夫杜先生、太太张女士和这只可爱的狗狗，夫妻俩正在自己舒适的房车中度假。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用杜先生的话说，房车就是他们的家。对于妻子张女士来说，房车的舒适与方便，让她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正常休息、化妆、美容、打扮。同时，在这里，他依然可以继续他的爱好，烹饪美食。实际上，在国内许多城市，像这样的房车车友已经是越来越多了。北京的房车露营地也在近几年不断兴起。我现在是在北京的一个房车露营地，这里呢也是全国最大的一个房车露营地。那在这儿呢，大概是有将近400多个营位，每一个营位一天的收费大概是180块钱。那我们的游客除了可以在这里享受到房车露营的感受之外呢，这儿的户外娱乐项目也是非常丰富的。那您顺着我左手边这个方向来看，这里呢有一个儿童游乐园，同时呢在这个房车露营地里还有水上的项目，大家呢还可以租赁自行车来玩耍。那么这些项目项目它的这个费用都是单独收费的，平均价格呢大概是在30~40元左右。장문부터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여행이야기를하자면，어떤이야기를꺼내자면，동사는说나提를쓰시고요，보어는到나起를쓰시면됩니다。이네가지가제일보편적으로많이쓰이고，다른형태도조금쓰입니다。说到旅游，说起旅游。提到旅游，提起旅游，谈到라든가문어체인提及이런말들을쓰실수도있겠습니다。오늘은이부분을좀강조하고싶은데요。요好玩在哪儿呢？오늘어떻게해석하신분들이좀있었냐면，어떤장소가재밌었느냐라고해석하신분이좀있었는데，그게아니고어떤점이어떤구석이재밌었느냐라는이야기입니다。형용사다음에在哪儿을써서어떤점이그러하냐라고얘기하는그런용법이있습니다。예문들을좀보도록하겠습니다。爸爸去哪儿？아빠어디가？라는프로지요。好看在哪儿？도대체어느구석이그렇게재미가있느냐？中国男人到底丑在哪儿？여기丑는물론생긴것도포함될수있겠습니다만，그사람참못났다라고하는인격적인표현입니다。중국남자는도대체어느구석이어떤면이못난것일까？중국사람들은중국여자는뛰어난데중국남자들이서양사람들에비해서좀처진다이런생각을좀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중국상황꿀다어디꿀짜이나儿？중국에서는인터넷하는게굉장히비싼데도대체어떤이유로어떤방면에돈이들어가기때문에그게비싼걸까？이런얘기인거죠。원래는입이둘，그러니까식구가둘이다라는말에서나온걸로부부라는표현이있었습니다。两口子，종종얼화식에서两口，小两口子하면신혼부부가되겠고요，老两口子하면노인부부가되겠습니다。口에서끊을수있고子나儿붙일수있습니다。이부분도좀강조하고싶습니다。여러번나와도늘틀리는부분이에요。그들은자신의쾌적한캠핑카에서휴가를보내고있었다。장소나오고정짜있을때어떻게할것인가하는거지요。우리는교실에서중국어를공부하고있다。이부분에정짜이를쓴다고한다면우리는두군데틀릴가능성이있습니다。첫번째는여기다가정짜이를쓰는거예요。그래서我们在教室正在学习汉语，그렇게하기가쉬운데요。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 정자이가 시간 부사여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장소 앞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틀릴 가능성은 정자이를 쓰고 자이를 한번 더 써주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我们正在在教室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요. 그게 틀린 이유는 정자이를 우리가 같이 말해서 그렇지 정 따로 자이 따로 두 단어가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자이를 하나 더 써준다면 똑같은 자이가 중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장소 앞이다 하는 것하고 정자이에서 자이를 한 번 더 쓰지는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我们正在教室学习汉语 같은 구조였습니다. 정자이 쓰고 캠핑카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후지랴 정자이自己舒适的房车中度假 自己 다음에 소유격의 더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중은 리나 상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일찍이 3년 전에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시각이 나올 때는 자오지우가 이 앞으로 쓰이지 않고요. 앞에 자오 뒤에 쥬 이렇게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오는 시간 앞에 쓰일 때는 반드시 자이랑 같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오자이 3년 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跑遍了全中国 变이라는 부호가 나왔는데요. 동작 동사 뒤에 变을 붙이면 이 뒤에 나오는 범위를 이 동사로 두루두루 다 해봤다 라는 뜻이지요. 走遍 北京城 하면 북경을 두루 다 돌아다녔다 라는 얘기고 看遍他出演的电影 그가 출연한 영화는 두루 다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북경의 미식은 다 먹어봤다. 20대에 놀아야 할 것은 다 놀아봤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가 부른 노래는 다 들어봤다. 어떤 범위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 범위 안의 것들을 다 이 동사했다 라고 얘기할 때 보어로 뺀을 써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북경의 캠핑카 야영지도 최근 몇 년간 유행하기 시작했다.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입으로 장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이 문장과 똑같이 나왔습니까? 북경의 캠핑카 야영지도 최근 몇 년간 한글로는 굉장히 매끄럽죠. 자, 혹시 이렇게 하셨다면 이 문장도 한번 장문해 보십시오. 나도 요즘 중국어 배운다. 혹시 我也最近 이렇게 하셨나요? 나도 요즘 중국어 배운다는 반드시 我最近也学习汉语 예를 여기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最近이 앞으로 나가는 건 문제없습니다만 여기 써도 되는데 여기 쓸 경우에 예가 最近 다음 동사 앞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나도 요즘 중국어 배운다. 나는 옛날 뿐 아니라 요즘도 중국어 배운다. 나는 요즘 중국어도 배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북경의 캠핑카 야영지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도에 해당하는 예는 부도한 싱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최근 몇 년 앞에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이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이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야영장에는 400여개의 자리가 있다. 당연히 야영장이니까 야영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잉웨이겠고요. 극장에 갔는데 자리가 없었으면 추어웨이, 주차장에 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추어웨이가 됩니다. 이런 오락 프로그램들은 비용을 따로 받는다. 비용을 따로 받는다. 두 가지 정도로 하실 수 있겠는데요. 딴도 쇼페이, 합쳐서 받지 않고 따로 받아요. 아니면 따로 라는 부사 링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링 쇼페이용.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昨天是端午小长假的第一天,大家都去哪儿玩了呢? 단어는 음력 5월 5일이지요. 이번 해에는 6월 20일이었고요. 3일 쉬더라고요. 3일 쉬는 휴가는 小长假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설이라든가 국경절 이럴 때는 일주일씩 쉬니까요. 그게 진정한 장지하여서 그렇습니다. 어제는 단오휴가의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모두 어디로 놀러 가셨는지요? 我想旅游的人一定不少。 但是说到旅游啊，现在有了一种新的方式，就是房车露营。내 생각에 여행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분명히 많을 텐데요. 여행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새로운 방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캠핑카 야영입니다. 现在就说在北京就有很多人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就说는필수는아닌데요。이게 들어가면 어떤 어감이 되냐면 멀리 갈것 없이 거창한 예 들을 것 없이 북경만 얘기를 해봐도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 야영이라는 이런 휴가 보내는 방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度假, 휴가를 보내다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쓰지요. 펜션이라든가 콘도미니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주로 度假村이라고 번역하게 되지요. 这种玩法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 이런 놀이 방법은 도대체 어떤 신선한 점이 있습니까? 또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瞧瞧镜头中这温馨的一家子，丈夫杜先生、太太张女士和这只可爱的狗狗。 夫妻俩正在自己舒适的房车中度假。화면에보이는이따스한분위기의한가족을좀보세요。가정의따뜻한분위기는언제나温馨이라는단어로묘사하게됩니다。温馨的家庭세트로외워두시면좋겠습니다。남편두선생、아내장녀사、그리고이귀여운개두부부는한창자신들의 쾌적한 캠핑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 일찍이 3년 전에 두 부부는 30여만 원을 써서 이 수입 캠핑차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을 몰고 온 가족이 거의 전 중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用杜先生的话说，房车就是他们的家。杜선생의말을빌려서이야기해보자면，캠핑카는 바로 그들의 집입니다。对于妻子张女士来说，房车的舒适与方便，让她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正常休息。 화장, 미용, 나반. 아내인 장여사에게 있어서 캠핑카의 쾌적함과 편리함은 그녀로 하여금 설령 여행하는 도중에 있다 하더라도 마치 집이나 아니면 호텔에 묵는 것 같도록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쉬고 화장하고 미용하고 치장하고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在这里她依然可以继续她的爱好烹饪美食. 이와 동시에 이곳에서는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취미, 뭐냐면 동격이지요. 미식을 요리하는 그녀의 취미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实际上，在国内许多城市，像这样的房车车友已经是越来越多了。北京的房车露营地也在近几年不断兴起。 실제로 국내의 여러 도시에서 캠핑카 야영을 즐기는 이런 캠핑카 동호인들이 이미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북경의 캠핑카 야영지도 최근 몇년 들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흥하고 있는 중입니다. 我现在是在北京的一个房车露营地，这里也是全国最大的一个房车露营地。 저는 지금 북경의 한 캠핑카 야영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또한 전국에서 제일 큰 캠핑카 야영지이기도 합니다. 在这儿大概是有将近400多个营位，
每一个营位一天的收费大概是180块钱。여기에는대략400여 개의 캠핑 자리가 있고, 지앙진하고 뚜어가 좀 충돌하는 것 같죠? 회화체여서 이렇게 충돌되는 개념이 쓰인 것 같고요. 글로 된 기사 문장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한 자리마다 매일 받는 요금은 대략 180원 정도입니다. 游客除了可以在这里享受到房车露营的感受之外，带来너도문맥에맞는데요，읽지는않은것같아요。여행객은이곳에서캠핑카야영의느낌을느낄수있을뿐만아니라즐길수있을뿐만아니라这里的户外娱乐项目也是非常丰富的，실외에서하는오락프로그램 역시 굉장히 풍부합니다. 您顺着我左手边的方向看，这里有一个儿童游乐园。제 왼손 쪽의 방향을 따라서 보시면 저쪽에는 어린이 놀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在这个房车露营地还有水上的项目。또한 동시에 이 캠핑카 야영장에는 물 위에서 할수 있는 수상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大家还可以租赁自行车来玩耍，또 자전거를 빌려서 놀 수도 있는데요. 那么这些项目它的费用都是单独收费的。이런 프로그램들의 비용은 모두 단독으로, 그러니까 따로 받는 것입니다. 평균가격, 여기 大概를 읽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모두 대략의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大概 안 읽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平均价格是在30~40元左右。昨天是端午小长假的第一天，大家去哪儿玩了呢？我想旅游的人一定不少。但是说到旅游哈，现在有一种新的方式，就是房车露营。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瞧瞧镜头中这温馨的一家子，丈夫杜先生、太太张女士和这只可爱的狗狗，夫妻俩正在自己舒适的房车中度假。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用杜先生的话说，房车就是他们的家。对于妻子张女士来说，房车的舒适与方便，让她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正常休息、化妆、美容、打扮。同时，在这里，他依然可以继续他的爱好，烹饪美食。实际上，在国内许多城市，像这样的房车车友已经是越来越多了。北京的房车露营地也在近几年不断兴起。我现在是在北京的一个房车露营地，这里呢也是全国最大的一个房车露营地。那在这儿呢，大概是有将近400多个营位，每一个营位一天的收费大概是180块钱。那我们的游客除了可以在这里享受到房车露营的感受之外呢，这儿的户外娱乐项目也是非常丰富的。那您顺着我左手边这个方向来看，这里呢有一个儿童游乐园，同时呢在这个房车露营地里还有水上的项目，大家呢还可以租赁自行车来玩耍。那么这些项目它的这个费用都是单独收费的，平均价格呢大概是在30~40元左右。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
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现在据说在这个北京啊，就有很多人是爱上了房车露营这种度假方式，这种玩法它到底有什么新鲜的地方，又好玩在哪儿呢？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早在3年前，两口子就花了30多万元购买了这辆进口房车。开上它，一家人几乎跑遍了全中国。房车的舒适与方便，让他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房车的舒适与方便，让他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房车的舒适与方便，让他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房车的舒适与方便，让他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房车的舒适与方便，让他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房车的舒适与方便，让他即使在旅途中也能像住在家里或者酒店一样。那我们的游客除了可以在这里享受到房车露营的感受之外呢，这儿的户外娱乐项目也是非常丰富的。大家呢还可以租赁自行车来玩耍。那么这些项目它的这个费用都是单独收费的，平均价格呢大概是在30-40元左右。
大家呢还可以租赁自行车来玩耍。那么这些项目它的这个费用都是单独收费的，平均价格呢大概是在30-40元左右。大家呢还可以租赁自行车来玩耍。那么这些项目它的这个费用都是单独收费的，平均价格呢大概是在30-40元左右。